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발소에 가서 이발사하고 상의해서 이발을 하는데 필요한 영어를 하기 위해서 going to the barber 이발사한테 가기, 그러니까 이발사한테 가서 이발하기에 관한 그런 장면에서의 필요한 영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이발소에 가서 이발사하고 그 이발에 관해서 얘기를 할때그 사용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이 있죠. 그런 vocabulary 몇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래에 주커니 그 용어들이 써져 있는데 그 용어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설명한 그 용어가 어떤 단어에 해당되는지 하는 것을 이따 잠시 후에 맞춰볼 건데요. 우선 한국말로도 그걸 뭐라고 하는가도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단어는 to remove all of the hair, 모든 머리 또는 털이죠. 털이나 머리를 다 제거한다. remove all of the hair from the skin, 피부에서 In a certain area, 어떤 지역에, 어떤 부분의 피부에서 털을 다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 것이냐? 한국말로는 어떤 부분에서 뭐를 털을 다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면도한다고 그러죠? 면도한다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면도를 뭐라고 하는가를 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an electrical laser. 전기 면도기죠. 전기 면도기. 그런데 여기는 면도하는 게 아니라 for cutting hair very short. 머리를 매우 짧게 깎기 위해서 쓰는 전기 그런 이발 기구를 뭐라고 할 것인가? 우리가 그냥 머리를 좀 긴 상태에서 그걸 자르려면은 이발사들이 되게 가위로 자르죠. scissor 가위로 자르지만은 그걸 좀 짧게 자를 필요가 있으면 이발사들이 뭘 가져옵니까? 이발 기계를 가져오죠. 이발 기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이발 기계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a very short military style cut. 군대식으로 머리를 자르는 것이죠. 군대식으로 머리를 자르는 거. 옛날에는 뭐좀 상당히 짧았지만 지금 조금 더 길어졌죠. 길어졌지만은 역시 군대식 머리는 아주 짧게 깎은 그런 머리죠. 그럼 군대식 머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he style or type of usually asked for. 이런 이발소는 되게 고객이죠. 한번 가게 되면 그 이발소는 쭉 거니 계속해서 가게 되니까 고객하고 주인하고 되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주인이 이발사가 물어보죠. 보통 때 같이, 그전 같이, as usual, 그전 같이 해드릴까요? 뭐 똑같이 해줘, 그전같이 똑같이 해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옛날에 깎던 식으로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영어로도 표시하는 그걸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to look good on someone, look good on someone 어떤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것, 누군가의 잘 모습이 깔끔해서 누군가한테 마음에 들게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 것인지. 그 다음에, wait right here. 여기에서, right here. 여기에서 지금, for a short time.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쓰는 수거가 있습니다. 영어로, 여기에서 잠깐만 기다려. 라는 수거는 뭐라고 할 것인지. 다음, hair that grow along the side of the face. side of the face. 얼굴 옆에. 옆을 따라서 hair that grow 자라는 머리 below the ear 귀밑까지 쭉 거의 자라는 머리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한국말로는 구레나루라고 그러죠 구레나루 그럼 영어로 구레나루는 뭐라고 할까요? 다음에 a styling product은 맵시를 내기 위해서 쓰는 제품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제품 That makes dry hair appear wet. 이런 마른 머리가 젖어 있는 머리처럼, 촉촉하게 젖어 있는 머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제품, 이발 제품이 무엇인가? 우리 보통 뭐 바르는 거예요?
스프레이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포마드라는 게 있었는데, 포마드. 이런 무스 같은 거 바르죠? 무스 같은 거. 여기 또는 겔 같은 거 바르고, 무스랄지, 겔이랄지, 젤이랄지, 포마드랄지 하는 것은 이미 의료죠? 한국말로도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영어로도 아마 같이 얘기를 하겠죠. A bit hairy, not clean shaven, not clean shaven. 깨끗하게 면도를 하지 않고 약간 좀 털을 남겨두는 것이죠. 털을 남겨두는 것. 좀 덥수룩하게, 덥수룩한 그런 표정.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얼굴에 뭐 아무것도 털도 없고 그냥 싹이 깨끗하게 면도하고 머리도 짧게 깎고 하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약간 털도 있고 또는 뭐 구레나루도 있거나 또는 앞에 코수염이 있거나 이런 걸 좋아하죠. 그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싹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고 그렇게 좀 더부룩하게 남겨두는 것을 표현하는 영어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뭘까요? 다음에 hair that grow on the chin. 이 턱에 나는 머리를 한 머리라고 하죠. 턱에 나 털이 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수염이라고 그러죠. 수염. 턱수염이라고도 하고 수염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턱수염은 뭐라고 할까요? 다음에 smooth skin that has just been shaved. 지금 막 면도를 해가지고 피부가 아주 매끄럽게 된 거. 매끄럽게 된 그 스킨, 피부. 그걸 갖다 영어로 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깨끗하게 피부를 만드는 것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ulling the hair to the back of the head. Pulling the hair, 머리를 back of the head, 머리카락을 머리 뒤로 넘기고 and holding it back, 뒤에서 잡아두는 것이죠. With a styling product, 뭘 발라가지고 that keep the hair looking wet, 그 머리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 제품을 발라서 머리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하는 머리를 뒤로 그런 식으로 넘기는 데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설명한 그런 용어들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하는 것을 아래에 있는 제가 알파벳 순서로 쭉 정리해 놨습니다만은 아래에 있는 단어나 수국어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게 beard이죠. beard. beard. 따라서 해 보십시오. beard. 두 번째 buzz cut. buzz cut. 다음 clean shave. clean shave. 다음 clippers. clippers. gel. gel. hang tight. hang tight. scruffy. scruffy. shave. shave. sideburns. sideburns. slicked back. slicked back. suit. suit. 마지막으로 the usual. the usual. 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위에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앞에서 얘기했던 설명했던 그런 것이 어떤 단어나 수거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beard. beard는 수염. 턱수염을 beard라고 그러죠. beard. beard. 턱수염을 기르는 걸 이제 grow beard라고도 할 수 있고 wear beard, 머리를 기르는 것도 wear라고 합니다. wear hair, broad, grow beard, 턱수염. 앞에 턱수염 얘기했었죠? 턱수염.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턱수염인지 여러분이 앞에 설명한 것 중에서 찾아보시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가요? 여기 아이번에 있죠? hair that grow on the chin, 턱에서 자라는 털. 이게 턱수염입니다.
다음에 버즈컷.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버즈컷은 군대식으로 짧게 자르는 것을 버즈컷이라고 합니다. 군대처럼 짧게 자르는 거예요. 앞에 군대처럼 짧게 자르는 게 나왔었죠? 어디에 있나요? A, B, C에 있습니다. A very short military style cut. 이걸 버즈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 want a buzz cut. 이렇게 군대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I want a military style cut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I want a buzz cut 하면 짧게 깎아주세요. 군인처럼 짧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clean shave, 깨끗하게 면도하라는 얘기죠. 깨끗하게 면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smooth skin that has just been shaved. 지금 막 면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깨끗하게 되겠죠? 그걸 clean shave, 깨끗하게 면도를 한. 그 다음 clipper, clipper는 이발기계죠? 이발기계. 이발기계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머리를 짧게 깎을 때, 짧게 깎을 때 사용하죠? 짧게 깎을 때. 앞에서 비번에 an electric razor. 요즘은 그 이발 기기가 전기 전동으로 돼 있어 갖고 전기 코드가 꽂혀 있어갖고 또는 충전하게 돼 있어 갖고 그냥 갖다 머리를 짧게 깎을 때는 이발사들이 그런 이발 기계를 쓰죠. 좀 보통 그렇게 짧게 깎지 않을 때는 이발사들이 뭘 씁니까? 가위를 쓰죠. Scissors. 가위를 써갖고 착착착착 이렇게 잘라내는데 머리를 짧게 많이 깎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발 기계를 갖고 합니다. 그걸 클리퍼스라고 합니다. 클리퍼스. 붕 하죠? 클리퍼스. 젤. 젤은 한국말로 젤 또는 겔이라고 그러죠. 겔, 젤. 그건 머리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머리에다 발라가지고 머리가 축축 거겨오고 그 다음에 겔은 끈적끈적해서 머리를 갖다가 따끈히 붙어있게 하죠. 뭐 일정한 모양을 스타일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hangout, hang tight. hang tight. hang tight는 hang은 무엇을 걸다 그 말이죠. 걸다. 그런데 hang tight, 무엇을 두다, 걸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잠깐 거기 꼭 붙어 있어. 거기에 잠깐만 꼭 붙어 있어. 그걸 갖다가 hang tight라고 합니다. 꼼짝 말고 붙어 있어. 그 말이죠. hang tight. 그런데 이발사가 손님한테 꼼짝 말고 붙어 있어는 않죠. 그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말이죠. wait a moment. wait a moment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Hang tight. Hang tight. Hang tight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앞에서 hang tight에 해당된 게 있었죠? 뭘까요? Styling for the girls. 아, 여기 wait 있네요. F번에. Wait right here for a short time. 고객한테 wait right here for a short time 해도 되죠. 여기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죠. 그런데 그걸 그냥 수고로 얘기하면 hang tight 하면 됩니다. hang tight 이렇게 짧게. 수고라는 것은 길게 설명할 걸 간단히 설명할 때 간단히 간단한 말로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니까요. idiom 수고죠. 그 다음에 scruffy라는 단어. scruffy라는 그 원래 단어는 뭐 꾀죄죄다 그 다음에 더럽다 하는 그런 얘기지만은 이런 이발과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는 좀 더부룩한 거 깔끔하게 정리지 않고 뭐 코수염이 있다거나 옆에 고래나루가 있다거나 이런 좀 더부룩하게 한 것을 갖다가 scruffy라고 합니다. scruffy. 이건 뭡니까? A bit hairy. 좀 머리도 있고, not clean shaven. 싹 밀지 않고 좀 머리가 남겨진 더부룩한 상태를 갖다가 scruffy. scruffy 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shave는 잘 아시죠? 면도하는 걸 shave라고 그러고요. 면도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피부를 깨끗하게, 어떤 한 지역을 to remove all the hair from the skin. 제일 처음에 있는 거. in a certain area. 어디 있는 털을 싹 제거하려면은 면도를 하게 되죠. shave. 그 다음에 sideburn. side. 옆에 sideburns. sideburn은 구레나루. 구레나루를 sideburns라고 합니다. sideburn.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레나루가 별로 없죠. 그런데 어떤 뭐 예를 들어 중동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구레나루가 굉장히 많죠. 예, 수염도 많고요. 요즘은 뭐 수염 기르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수염이랄지 그 다음에 구레나루를 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slicked back 이제 뒤로 넘기는 건데 어떻게 넘기느냐면은 무스 같은 걸 발라 가지고 머리가 뒤로 싹하니 모여서 잘 단정하게 익도록 하는 걸 갈라 갖다 그런 것을 slicked back이라고 합니다. 앞에 길게 설명을 했었죠? Pulling the hair to the back of the head and holding it back with a styling product that keeps the hair looking wet. 젖어 있는 것처럼, 젖은 머리처럼 해가지고 뒤로 싹 하니 이렇게 스타일을 한 것을 갖다가 slicked back이라고 영어로는 얘기입니다. slicked back. I want to slick back 하면은 그렇게 머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uit. 수트는 정장을 수트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수트 하면은 우리가 정장을 입은 걸 비즈니스 수트라고 그러고요. 짐 수트 하면은 체복. 그다음에 드레스 수트 하면 연미복 같은 거 수트. 그런데 여기 수트라는 것은 그런 신사복 같은 걸 입으면 어떻습니까? 남한테 보기 좋죠? 잘 어울리고 잘 보기가 좋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좋다 하는 것을 갖다가 to look good. on something, 다른 사람한테 보기가 좋게 보이는 거, 이걸 갖다가 suit라고 그런 겁니다. 잘 어울린다, 좋게 보인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the usual 남았죠? The usual. The usual은 아까 얘기했듯이, the style or type one usually asks for, 그죠? 어떤 맵시랄지, 스타일이랄지, 또는 머리 형태랄지, usually ask for, 요청은, 보통, 이 정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the usual 그러니까 머리 하는 이발사가 do you want the usual? do you want the usual? 하면 그전처럼 해줄까? 하는 그런 식입니다. usual 네 이상으로 이발사하고 대화를 할때 쓰는 핵심적인 그런 단어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뒤에 가서 좀더몇 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이아로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이아로그에. 이 다이아로그는 바버, 이발사하고 커스터머, 고객하고 둘 사이에 하는 대화입니다. 근데 이발사에 손님이 들어오면 바버가 얘기했죠. Hi, Max.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는 사람 같으면 자 이렇게 퍼스트 네임을 부르니까 맥스.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는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아, 김 선생님 그러든지 이 박사님, 이렇게 원장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릅니다. 맥스. 맥스. 하여튼 안녕 맥스 하이라는 건 안녕 뭐 이런 식이니까요. 맥스. 한국식으로 하자면 맥스 씨 이렇게 했죠. Just the usual today. Just the usual today. 오늘 또 just the usual 그전에 한 것처럼 해줄까? 그전대로 해줄까? 그전 같이 해줄까? 전에 같이 해줄까?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actually 사실 실제로 I'd like to be shorter than usual. I'd like to be shorter. 나는 좀더 짧았으면 좋겠다. than usual. 평소보다 좀 짧게 잘라주세요. 그 말이죠. 평소보다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 좋아요. 좋아요. 그 말이죠. 오케이. 좋아요. How short are you talking? 지금 짧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짧게 해달라는 것이, How short? 얼마나 짧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짧게 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짧게 해줄까요? 그걸 갖다, How short are you talking? 얼마나 짧게 해줄까요? Do you want a buzz cut? 군대식으로 밀어줄까요? Do you want a buzz cut? 군대식으로 빡빡 깎아주는 거죠. 밀어줄까요? 그러니까, well, 글쎄요. I don't want to shave it all off. Shave it all off. 모두 면도해서 싹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면도로 해서 중처럼 머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원하지는 않는데, but 그렇지만은 I'd like it as short as possible. As short as possible. 가능한 한 최대한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빡빡 밀지는 말고요. 가능한 한 짧게 해주세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하겠죠? Well, I don't want you shave it all off. All off 다 잘라내는 거죠. But
I'd like it as short as possible. 가능한 한 좀 짧게 해주세요. Okay, 좋습니다. Hang tight. 잠깐만 기다리세요. While I grab my clipper. 내 이발기계를 가져올 동안 잠깐만 기다리세요. Grab은 뭘 움켜쥐다 하는 얘기죠. 뭘 가져가서 뭘 가져오려면 움켜쥐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움켜쥐고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걸 grab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발기계를 가져올 동안 잠깐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발기계가 그 옆에 바로 있겠죠. 그럼 가서 이발기계를 가져올 동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 거고. So, is there a special? 아,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요구하는 그 평소와 다르게 요구하는 그것이 Is there a special occasion?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뭐 별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별일이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왜냐면 평상시하고 다르게 머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sort of 뭐 말하자면 sort of 그 비슷하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sort of 말하자면 그렇죠. I got a new job at the restaurant. 아, 식당에서 새 직업을 얻었는데 새로 식당에 취직했는데 I got a new job at a restaurant. 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말이죠. I got a new job at a restaurant. 아,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아, 그렇죠. 뭐 그런 셈이죠. 아, 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I'm working in the kitchen.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방에서 일할 겁니다. 주방에서 일을. 식당에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뭐 조수가 될 수도 있고 주방에서 일하는 그 잡에 그 직업에 직업을 위해 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사가 아, congratulations 이건 많이 하는 얘기죠. 축하합니다 하는 거예요. congratulations 네. 예, 표정이랄지 그 다음에 gesture 이렇게 하죠. Congratulations. 아, 축하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Let me guess는 나로 하여금 짐작하게 추측하게 해달라 그 말인데 그 뭔 얘기니? 한마디자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봅시다 또는 생각해보니까 Your boss want is short. Your boss 당신의 사장이 당신의 대장이죠. 대장이 이제 레스토랑 대장은 사장이겠죠. 당신의 그 주인이 사장이 once is short 짧게 깎기를 원하는구나.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 사장이 그 짧게 깎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면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머리가 길고 오면 안 좋으니까 아,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I thought it might be a new girlfriend. I thought it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머리를 짧게 깎아달라고 그럴 때 It might be 그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 It might be a new girlfriend 새로 여자친구가 생긴 줄 알았지 아, 나는 새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잖아 이렇게 아 저는 여자친구가 새로 생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I thought it might be a new girlfriend new girlfriend 새 여자친구가 생긴 거로 생각을 했지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짧게 깎으라고 하는 줄 알았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My girlfriend. 내 여자친구. 새 친구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사귀었는데 여자친구는 would rather 오히려 이것을 더 원한다. 그 말이죠. would rather I wear it. I wear는 머리를 기르다 하는 것도 wear. 입는 거 입는다 하지만은 머리를 기르는 것도 wear라고 합니다. beard 기르는 것도 wear라고 그러고 wear hair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wear it long and slicked back with gel 머리를 길게 wear it long 장발에다가 and slicked back with gel 젤을 발라갖고 뒤로 착 하니 넘기는 거 그것을 원한다 그걸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짧게 깎으니까 그 my girlfriend 그 girlfriend는 오히려 이렇게 길게 하고 뒤로 젤을 발라갖고 넘기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죠. 더구나 she keeps asking me. keeps asking은 계속 요청한다. keeps asking. she keeps asking me 나한테 계속 요청을 한다. to grow a beard.
이 턱수염을 기르라고 wear a beard라고도 했죠. grow a beard 턱수염을 기르는 겁니다. to grow a beard to 나보고 턱수염까지 기르라고 계속 얘기해 오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걸프렌드와 관련된 건 아니란 말이죠. 보스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 I don't you do suit a scruffy look. 이발사가 뭐라고 하냐면 I don't think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You'd suit the scruffy look 좀 이렇게 덥수룩하게 생긴 것이 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 왜냐면 지금 여자친구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머리도 뭐 길게 하고 뒤로 넘기고 수염도 길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scruffy 하겠죠? scruffy 그러니까 scruffy 하는 것이 너한테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짧게 깎으라. 맥스한테 그래 권하는 거죠. Now, what about your sideburns? 자, 그러면 앞에는 그렇게 오고 머리는 짧게 깎고 그 다음에 옆에 면도 뭐 앞에도 면도 오고 그럼 옆에는 어떻게 할까? 이 구렛나루는 어떻게 할까? 그 말이죠. What about? 그것은 어떻게 할까? What about your sideburn? 구렛나루는 어떻게 할까요? Are they coming up? To coming up. 잘라낸단 말이죠. Come up. Off. Off는 뛰어내는 걸 off라고 그러죠. Are they coming up? 그것도 잘라낼까요? To? 역시 그것도 잘라낼까요? 왜? 다른 수염과 수염도 다 잘라내니까요. 그랬더니, yes please. 그래주세요. Yes please. 그래주세요. 영어로 뭘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yes please입니다. Yes please. 아니요,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싫습니다. 하는 것은 no thanks. No thanks. Thank you가 붙고, 그 다음에 yes는 please가 붙습니다. Yes, please. 그렇게 해주세요. No thank you. 그렇게 하지 마세요. No thanks. Yes, please. 그건 뭐, 꽉하니 확실하게 외두시기 바랍니다. Yes, please. No thanks. I need to be clean shaven. Clean shaven. 지금 사이드본 어떻게 할 거냐니까 I need to be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Clean shaven 깨끗하게 면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깨끗하게 면도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면도해야 돼요. I need라고 했으니까 깨끗하게 면도해야 돼요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 이유를 밑에 설명하는데 레스토랑의 그 식당의 손님들이 Can see the kitchen. 그 부엌을, 주방을 볼 수가 있는데, from the dining area. 그 식사하는 그런, 장소에서, 지역에서 주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방에 있는 그 요리사가 덥수룩해 갖고는 뭐, 그 손님들이 안 좋아하겠죠?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이 사이드번. 구렛나루도 밀고 턱수염도 밀고 머리도 짧게 깎고 하는 것이 오늘 맥스가 이발사한테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들은 다 파악을 하셨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이얼로그를 갖다가 완전히 입에 붙어서 외울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을 하십시오. 그러고 옆에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은 역할을 나눠서 한 번은 자기가 이발사가 되고 한 번은 자기가 고객이 되고 해서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그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건데 우선 여기에서는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바보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커스터머가 돼가지고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천천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좀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좀 빨리 하고 해보겠습니다. Hi Max, just the usual today. Okay, how short are you talking? Do you want a buzz cut? Okay, hang tight while I grab my clippers.
So, is there a special occasion? Oh, congratulations. Let me guess. Your boss wants it short. I thought it might be a new girlfriend. I don't think you'd suit a scruffy look, Max. Now, what about your sideburns? Are they coming up too?이것도 좀 깁니다. 자, 이제는 역할을 바꾸어서 제가 커스터머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바버가 되어갖고 한번 다이아로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버 시작하시죠. Actually, I'd like to be shorter than usual. Well, I don't want you shave it all off, but I'd like it as short as possible. Sort of. I got a new job at the restaurant. I'm working in the kitchen. My girlfriend would rather I wear it long and slick back with gel. She keeps asking me to grow a beard too. Yes, please. I need to be clean shaven. Clean shaven. Restaurant guest can see me in the kitchen. See the kitchen? From the dining area. So, 이것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눈을 감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좀 하시고요. 그럼 그 하나씩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그게 뭘 뜻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스피킹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Just the usual today. 이것은 평소대로 해.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대로 이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게임을 한다든지 누구 게임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오늘 게임을 어떻게 할까? 그래 평소대로 해. 그러면 just the usual today. 그전 같이 할까? 그전하고 똑같이 할까? 이렇게 하면은 just the usual today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are we doing the same as always? 항상 하는 것과 똑같이 해. Are we doing? 똑같이 할까? 항상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할까? 그 말이고요. Just a trim today. 평소에 그냥 이렇게 커트만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커트 한다고 그러죠. 그저 잘라만 줄까? Just a trim today. 그때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Just a trim today. 그래서 잘라만 줄까? 머리만 잘라 줄까요? Are we just cleaning things up today? 오늘 좀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만 해줄까요? 깨끗하게 정리만 해줄까요? 그냥 머리가 좀 다 깎지 말고 살짝 좀 헌 듯 안 한 듯 표 안 나게 살짝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 갖다가 just cleaning things up today, clean up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줄까요? Just the usual today, just the usual today.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Just the usual today. Are we doing the same as always? Just a trim today. Are we just cleaning things up today?
네, 두 번째 문장은요. How short are we talking? 우리가 지금 머리를 짧게 깎자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짧게 깎자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짧은 걸 얘기하느냐. 얼마나 짧은 걸 얘기해요. 그 말이죠. 얼마나 짧다는 걸 얘기해요. 짧게 깎아달라고 그랬으니까. How short do you mean? 너는 얼마나 짧은 것을 의미하느냐. 네가 짧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짧은 걸 의미하느냐. 그 말이죠. How much do you want up? 얼마나 잘라내기를 원하느냐. 짧다고 그런 게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셋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How short are you talking? How short are we talking? 하거나 How short do you mean? How much do you want up? Do you want up? 뭐 같은 얘기니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How short are we talking? How short are we talking? How short do you mean? How short do you mean? How much do you want off? How much do you want off? 얼마나 잘라낼까요? 다음 세 번째. Don't shave it all off. Don't shave it all off. 모두 면도에서 싹 그냥 잘라내듯이 깨끗이 밀지 말고 그 말이죠. 싹 밀지 말고 don't shave it all off. 싹 밀지 마세요. Don't take it all off. 모두 잘라내지 마세요. Leave a little bit of length. 길이를 조금 남겨두라니까 약간 남겨주세요. 그 말이죠. 짧게 해주세요. I don't want to be bald. 대머리가 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머리로 이렇게 밀지는 마세요. 말이죠? 세 개, 네 개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Don't shave it all off.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don't take it all off 이라고도 얘기하고요. Take. Shave 대신에. 그 다음에 남겨두는 거니까 leave a little bit of length.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be a bald 대머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Don't shave it all off. Off 발음할 때 F 발음을 off라고 합니다. I don't shave it all off. Don't take it all off. Leave a little bit of length. 이렇게 잠깐 조금 남겨두세요. Leave a little bit of length. I don't wanna be bald. 네 번째, hang tight. Hang tight은 뭐라고 써요?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잠깐 꼼짝 말고 기다려. 그 말이죠. While I grab my clipper. 내가 이발기 가져올 동안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발기 가져오게 잠깐 기다리세요. I'm just going to grab my other scissors. 나는 지금 I'm going to grab 가져오려 한다. My other scissors. 나 지금 다른 가위 가지러 갑니다. 그 말이죠. 자, 다른 가위 가져올게요. 그렇게 하는 거죠. I'm just going to grab my other scissors. 자, 가위 좀 다른 거 가져올게요. 이제 이발을 하다가 가위를 쓰다가 그 고객한테 얘기하는 거죠. 다른 가위 가져올게요. I'm just going to grab my other scissors. I've just get to get my clipper. 아, 지금 네, 면도기를 가져오 이발기를 가져오려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발 기계 좀 가져올게요. 그렇게 한국말로 그랬죠? 자, 나 이발 기계 좀 가져올게요. 말 안 할 수도 있고, 뭐, 어때. 말 안고 지금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만은, 손님한테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뭘 하는지. 나는 이발 기계 가지러 간다. 나는 지금 가위 가지러 간다. 이런 걸 손님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 해봅시다. Hang tight. Hang tight while I grab my clipper. While I grab my clippers. Hang tight while I grab my clippers.
I'm just going to grab my other scissors. I've just got to get my clippers.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자친구가 참 요구하는 게 많았었죠? My girlfriend would rather. 내 여자친구는 차라리, I wear it long. 그걸 길게 기르고, and slicked back, 뒤에, with gel. 젤을 발라서 뒤로 넘기기를 원합니다. My girlfriend would rather I wear it long and slick back with gel. 좀 길죠? My girlfriend would rather I wear it long and slicked back with gel. 다시 얘기하면, my girlfriend wishes, 그렇게 원한다. I'd put mousse in my hair. S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Mousse in my hair. 머리에 무스를 바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slick back이 되니까요. My girlfriend want me. 내 여자친구는 나한테 원하는데, to part it in the middle. 이 가운데를 쫙 하니, 가르마를 갈라기를 원합니다. To part는 가르마를 가르는 걸 얘기하죠. In the middle. 이 가운데에다 가르마를 가르기를. 뭐 2대 8로 오고, 3대 7로 오고, 5대 5로 오고, 5대 5로 오는 겁니다. 중간, 가운데에 딱 하니 가르마를 양쪽으로 가르기를 원합니다. If my girlfriend had it her way.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had it her way. 그 여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그렇게 만든다면은, I'd had a short side bun. 어깨에다는 고랫나루를 내가 가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는, 내 고랫나루가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기르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자, 주문장만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My girlfriend, would rather I wear it long and slicked back with gel.길게 한번 해볼까요? My girlfriend would rather I wear it long and slicked back with gel. Gel. 이것도 영어는 이제 내 여자친구는 내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뒤로 젤을 발라서 넘기기를 원해. 한국말로 이렇게 평타하죠? 평타는데 영어로 이렇게 평타는 잘 씁니다.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My girlfriend 이렇게. My girlfriend would rather 이렇게. My girlfriend would rather I wear it long and slicked back with gel. 이렇게 좀 높낮이가 있죠? 높낮이가 있고, 그 다음에 완급이 있고, 빠르게 하는 데가 있고, 천천히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회화할 때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그런 것이 영어를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못하게 된 겁니다. 내 여자친구는 날 머리를 기르고, 그 다음에 젤 발라서 뒤로 넘기래. 이건 똑같죠? 톤이 똑같은데, 영어는 그렇게 해갖고는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my girlfriend 이렇게. My girlfriend 아니라 my girlfriend would rather I wear it long and slick back with ge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를 하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면 되고요 중국어를 배우려면 중국 사람이 하는 식으로 따라서 해야 되고 일본어를 배우려면 일본 사람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그 스피킹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She keeps asking me. 줄곧 요청을 한다. 그 말이죠. Ask는 요구하다. She keeps asking me. 나한테 요구한다. 뭐라고? To grow a beard too. 턱수염도 기르라고. To, 그것도, 그렇죠. 턱수염도 기르라고 나한테 줄곧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She keeps asking me to grow a beard too. 다시 이제 비슷한 것은 she thinks 그녀는 이렇게 생각한다. I should have a mustache. 내가 이 코수염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한다. 코수염을 길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If you want, 만약 네가 원한다면, if you want, you can check out our magazine. 원한다면은, 필요하다면은, 필요하시다면은, if you want, 원한다면은, you can check out our magazine. 우리 잡지를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잡지를 좀 뒤적여 보세요. 잡지에는 머리 스타일이 많으니까 나는 이 스타일로 해주세요 하고, 이발소가 세일 외국 가서 안 통하면 할 수 없이 잡지를 뒤적이면서 그 잡지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색이나 모양이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도 잡지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She want me to grow sideburns. 내 여자친구는 나한테 이 구레나루를 기르라고 기르기를 원해. 구레나루를 기르래. 그죠? 주요 문장만 반복해서 연습하겠습니다. She keeps asking me to grow a beard too. She keeps asking me to grow a beard too. Beard too. Beard too. 네. 그 다음에 7번. I don't think.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I think의 반대죠. I don't think you'll suit a scruffy look. 이 덥수룩한 그런 모습이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름을 부른 거죠. 맥스, 나는 그 더부룩한 그 모습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 You wouldn't suit a ponytail, Max. Ponytail은 뒤에 머리를 묶는 것이죠. 말꼬리 같이 머리를 이렇게 묶는 것을 포니테일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많이 묶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 남자들도 그 머리를 여자같이 묶는 사람이 있습니다. You wouldn't suit a ponytail. 포니테일이 너한테는 어울리잖아. 뒤로 묶는 머리가 너한테는 어울리잖아, 맥스. You look better with short hair. 머리가 짧은 것이 더 좋게 보인다. 머리가 짧은 게 나아. 머리가 짧은 게 나아. 그 말이죠. You look better with short hair. You look better clean shaven. 깨끗이 면도하는 것이 나아서. 깨끗이 면도하는 게 나아서. 자, 연습해 봅시다. I don't think you'd suit a scruffy look. I don't think you'd suit a scruffy look. Max. 이름을 먼저 부를 수도 있죠. Max 이름 불러놓고 I don't think you'd suit a scruffy look. You suit the smart, short hair. 작은 머리가 어울려. Look better. 자, 그럼 이제 리스닝하고 블라블라 빈자리를 채워넣는 건데요. 앞에서 여러분이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빈자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빈자리가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좀 그 얘기를 이걸 갖다 대화를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 빈자리를 채워보면 됩니다. 빈자리를. 이 유튜브 이 동영상을 필요하면 이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반복적으로 봐가면서 다이아로그를 읽히든지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서로 읽어주고 말을 해가면서 다이아로그를 읽히든지 저건 이 다이아로그를 완전하게 읽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발소에 갔죠. 지금 맥스가 가니까 봐봐 이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Hi, Max. 맥스, 한국 사람 같으면 이제 맥스 씨 그러죠. 맥스 씨, just, but today 오늘 어떻게 평소와 같이 해드릴까요? 그랬죠. 평소와 같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Just usual이라고 그랬죠. Just usual today. Hi, Max. Just usual today. 그러니까 맥스가 actually I'd like to a bit, 약간, than usual. 보통 때보다 약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A bit shorter. 짧게 깔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A bit shortcut, shorter 하든지, shortcut 하든지. Okay, 좋아요. How short are we talking? How short
do you mean?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How short do you mean? 할 수도 있고, How short are we talking? 얼마나, How short you are talking? 그러든지, 얼마나 짧게, 짧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짧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이죠. Do you want, 군대식으로 짧게 깔거니까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Do you want a buzz cut이라고 그랬죠? Do you want a buzz cut? Do you want a buzz cut? 그러니까, well, I don't want you shave it all off. 싹하니 면도하듯이 잘라내지 말고 그걸 원하지는 않고 그러지만은 I'd like it as short as possible.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I'd like it as short as possible. 오케이, 좋아요. Hang tight while I grab my 내가 뭘 가지러 간다고 그랬습니까? 짧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클리퍼스를 가져간다고 그랬지 이발기계 내가 이발기를 가져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말이에요. Is there a special occasion? 뭐 별일이 있어요? 웬일이에요? 그 말이죠. 왜 이렇게 이발을 평소보다 짧게 하세요? 웬일이에요? 별일 있으세요? Sort of. 뭐 그런 셈이죠. 한국말로 뭐 그런 셈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sort of 합니다. 일종의 뭐 별일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sort of. 뭐 그런 셈이죠. I got a new job at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 취직을 했는데 I'm working in the kitchen.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Congratulations. Let me guess. Your boss wanted short. 사장님이 짧게 하라고 하는 거군요. 짧게 자르라고 하는군요. I thought it might be a new girlfriend. 저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랬더니 my girlfriend would 내 여자친구는 이제 새로운 친구가 아닙니다. 애너로 사귀어온 그 여자친구는 would 차라리 또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더 할 때 이것보다는 저것을 더 할 때 뭘 씁니까? would rather를 쓰죠. my girlfriend would rather I wear it long 머리를 길게 기르고 and slick back with 무엇을 발라서 젤 젤을 발라갖고 뒤로 싹하니 이렇게 넘기기를 원합니다. 넘긴 머리를 원합니다. She keeps asking me to grow a beard too. 나보고 턱수염도 자꾸 기르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나보고 턱수염도 기르래요. 뭐 그렇게. 그 다음에 I don't think you'll suit the scruffy look. 그렇게 턱수염도 기르고 더부룩하게 하는 것이 너한테는 어울리질 않아. 맥스씨 당신한테는 그게 어울리질 않습니다. Now, what about your sideburns? 그럼, 야, 구렛나루는 어떻게 할까요? 아, sideburn이라고 그랬죠? sideburn. Are they coming up too? 이것도 다 잘라낼까요? Yes, please. 그렇게 해주세요. I need to be clean shaved. Clean shaved. 깨끗하게 면도를 해야 된다는, 깨끗하게 잘라야 된다고 그랬죠? Restaurant guests. 왜 그러냐면은, restaurant guests can see the kitchen from the dining area. 그 식사하는 장소에서 부엌이 보이기 때문에 예, 사이드번 그레나루를 깨끗하게 예, 잘라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반복해가면서 여러분이 완전하게 입에 익을 때까지 입에 예, 달 때까지 예, 입에 달고 그냥 상황이 되면 탁 튀어나올 때까지 예,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예, 이발소에서 쓰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몇 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이발소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들을 갖다가 주커니 상당히 많이 열거해놨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classify, 분류해보라는 겁니다. 뭘로 부르냐면은 product, 이발소에 쓰는 어떤 그 제품, 그것인지 예를 들어 젤 같은 것이 그런 거죠. 젤 같은 것이 이발소에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tool, 도구. 이발소에 쓰는 이발 도구. 예를 들어서 레이저 면도기죠. 면도기 같은 것이 면도기 같은 거. 그 레이저 이게 도구니까 도구는 또 이게 도구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트림은 커트하는 거죠.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거. 그걸 이 커트하는 걸 트림이라고 하는데 그건 머리를 자르다 하는 동사죠. 이발사가 하는 행동입니다. 동사. 그래서 트림 여기 verb 동사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스파이킹을 머리 뾰족하게 해주세요. 그건 스타일이죠.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단어들을 갖다 전문적인 그 용어들을 단어들을 갖다가 제품 이발소에 쓰는 제품인지, 그다음에 이발소에 쓰는 도구인지, 이발 기구인지, 또는 이발할 때 이발사가 하는 그런 행동 동사인지, 또는 이발한 그 모양 맵시 그 스타일인지 이렇게 나눠보라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ceases. ceases는 뭡니까? 가위입니다. 가위. 이발사들이 가위수죠? ceases. ceases. 가위는 뭡니까? 툴 쓰겠죠? 도구입니다. 도구. 그 다음에 zero고 레이저네임 했죠? 그 다음에 thin out. 요즘 뭐 젊은이들도 걱정이라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thin out 해주죠? 머리가 해성해성해집니다. 머리가 빠져가지고 해성해성해지는 걸 갖다가 thin out이라고 합니다. thin out. thin out. 그러니까 이건 머리가 해성해성해지다. 버브죠. 그 다음에 comb. comb은 무엇입니까? 빗이죠. 빗. 브는 발음 하지 않습니다. comb. 빗. 빗은 하나의 도구고요. brush. brush도 하나의 도구죠. brush도 도구고. 그 다음에 샴푸. 샴푸. 샴푸는 뭡니까? 이발소는 하나의 제품이죠. 트림은 했고요. 그 다음에 클리퍼. 클리퍼스, 이발 기계. 이건 도구고, 다행히. 그 다음에 shears, 가위질에서 깎아내는 걸 shears라고 합니다. 양털 깎아내는 것도 shears라고 그러고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 털을 잘라내는 걸 shears라고 합니다. 가위질 하다. 이건 뭐 동사죠. 그 다음에 straight, 편머리. 생머리 같이 빤듯한 머리, 머리를 갖다, 요즘도 곱슬곱슬한 머리를 갖다 오히려 피워가지고 빤듯하게 정리하는 것도 있죠. 그것은 뭐입니까? 하나의 반듯한 머리는 스타일이죠. 스파이키 같이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slicked back. 뒤로, 젤 발로 쫙 해낸긴 거. 그것도 뭡니까? 하나의. 일종의 스타일이죠. slicked back. slicked back. 그 다음에 mirror. 거울. 거울은, 이발소는 대표적인 도구가 거울이죠. mirror. 그 다음에 shoulder lens. 구레나루가 어디까지? 어깨까지 오는. 그건 하나의 일종의 스타일이겠죠? 그 다음에 blow dry. blow dry는 이렇게 드라이 한다는 얘기, 드라이 한다. blow. 뭘로? 바람으로 말린다. 우리 드라이어기 가지고 부 해가지고 말리는 거. 그걸 blow dry입니다. 바람으로 말린다. 이건 뭡니까? 동사죠? 바람으로 말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spray bottle. 물을 넣어가지고 쭉쭉쭉 뿌리죠? 그래서 이발 커트하기 전에 그 머리를 정리하고 커트를 해나가죠? 스프레이 보틀 하나의 도구죠. 그다음 타올도 하나의 대표적인 도구고요. 그다음에 볼드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싹싹 미는 거 중처럼 머리 미는 거 볼드 이건 하나의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쉐이브는 면도하는 것이죠. 면도하다 쉐이브 동사고요. 무스 아까 S 하나 빠졌다고 그랬죠? 여기 이와 같이 MOUSS입니다. 무스, 한국말로 무스라고 그러죠? 무스를 발라가지고 머리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제품이고요. 찹은 뭐 도끼 같은 걸로 팍 잘라낼 때 이걸 찹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위로 탁 잘라내거나 하는 걸, 뭘 잘라, 머리를 잘라내는 걸 갖다 찹이라고 합니다. 헤어 스프레이. 스프레이 뿌리죠? 머리를 만든 다음에 그 스프레이를 정확하게 뿌려갖고 머리를 일정한 모양에 갖도록 하니까요. 그 스프레이는 하나의 제품이죠. 그 다음 웨이비. 웨이브는 웨이브가 지도록 한다고 그러죠? 아까는 스트레이트는 머리를 반드시 하는 것이고 웨이브가 지는 거 이제 고데나 그런 퍼머 같은 걸로 이렇게 곱슬머리로 이렇게 만드는 걸 웨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화에 나와 있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listen and answer 듣고 지금 답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다 써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답해야 할 수도 있고요. 답은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법에 맞게 딱 문장을 만들면 더 좋지만은 지금은 우리 다이얼로그에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니까요. 의사소통만 되면은 뭐 합격점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은 What is Max? Max's main reason? Max가 여기에 for going to the barber shop. 오늘 Max가 이발사한테 온 것. 이발소에 온, 간 또는 온.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Max 왜 이발소에 갔죠?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헤어컷. 머리 자르러 갔죠? 그런데 왜 헤어컷을 왜 갔습니까? 취직했으니까 그랬죠? He needs a haircut.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for his new job in the kitchen. 주방에서 일하는 새로운 직업 때문에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그래 문장으로 다 만들어서 얘기하자면은 Max needs a short haircut for his new job in the kitchen. 그럼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냥 간단히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려면 뭐예요? To have a haircut. 머리를 자르러 갔다 그러면 되죠. To have a haircut. 예. 그 다음에, one main tool. 여기는 L자가 빠졌습니다. tool, 도구. What was main tool? Will the barber used to cut Max hair? Max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이발사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가요? 어떤 주요 도구를 사용했는가요? 뭘 사용했는가요? 이발사가 뭐로 갔습니까? 예, hang tight. While I grab my clipper 그랬죠? 클리퍼 가지러 갔죠? 그러니까 클리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The barber will use the clipper. 바버는 이발기를 사용할 겁니다. To cut Max hair. Max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이발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뭐라고? Clipper. 이렇게 말만 해도 됩니다. 그러잖아? 또는 he'll use clippers. He'll use clippers.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음에 how does today's cut differ from Max's usual style? 맥스가 평소에 하는 스타일과 어떻게 다르게 머리를 잘랐습니까? 머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Than usual, usual보다 어떻게 했어요? Shorter than usual 그랬죠? Shorter than usual. Max haircut today is shorter than usual. 평소보다 짧게 깎았습니다. 이거. What does Max's girlfriend want Max to do? 그 여자친구가 맥스의 머리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 많았었죠?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 우선 제일 첫째 원하는 게 뭡니까? Wear his head long. 머리를 길게 그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Slicked back. 예, 젤을 발라갖고 뒤로 당기는 걸 원했고, 또세 번째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Grow beard. Grow beard. 무엇을 기르라고 그랬습니까? 턱수염까지 기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그세 가지를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Wear a long hair. 그 다음에 slicked back. 그 다음에 grow beard. 그 말만 집어넣어서 영어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Why does Max need to remove his sideburn? Max는 왜그 구레나루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주방에서 일하니까 그러죠? 왜냐면 주방은 식사하는 그런 장소에서 주방이 보이니까 자기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구레나루를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e has to clean. 깨끗하게 clean shaven. 깨끗하게 면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Because 왜냐면은 guest can see the kitchen. 손님들이 그 부엌을 볼수 있는데, from the dining area in the restaurant. 식당에 그 식사하는 장소에서 이런 부엌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구레나루를 깨끗하게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죠. 네, 이상으로, 이발사하고 가서 얘기를 영어로 할때 어떤 단어들이 쓰이고, 어떤 수거들이 쓰이고 어떤 문장들이 쓰이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연습을 했습니다. 외국에 가서 어떤 이발소를 가거나 미장원을 가서 그 머리를 필요한 대로 얘기를 해서 머리를 깎거나 그다음에 미용을 하거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미용실하고 이발소하고 같이 하는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안될 경우에는 만약에 그 잡지를 체크하거나 look for 그러고 그러죠. 잡지를 체크해가지고 이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그런 다이아로그를 충분히 연습하면은 가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머리를 이발사한테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틀렸으면은 그것을 고쳐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 자, 이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장면에서의 영어 회화니까 부지런히 연습하셔서 자유롭게 이걸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습원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